잘 나가는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에 운영진들이 돈만 받고 잠적해버린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가상화폐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기 범죄도 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을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도와드리려 하는 거잖아요. 전부 장수 타버리고. 운영진들이 잠적해버린 강남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검거 현황만 따져봐도 이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피해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갑니다.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유명 코인을 사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원화로 받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지니까 이거 너네 원화 입금해서 이더리움을 사, 그다음에 이더리움으로 다른 제3의 암호화폐를 투자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유사수신법 적용을 피하려는 건데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돈을 받는 그런 거래만 수사를 해보신 분들이니까 잘 모르시긴 하더라고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폐업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경우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혐의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이라도 적용이 돼야 처벌이 되는데. 그동안 아무 제약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올 9월부터는 대표나 임원이 금융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기 피해가 빈발하는 만큼 더욱 엄중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거래소 설립 요건은 이게 이제 그건 법으로 정해야 돼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은행을 설립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SBS 한성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